자, 오늘도 그러면 뉴스 3 네. 시작해 봐야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던데요. 그러니까 네. 관세 폭탄 또 연준 압박을 동시에 하면서 강달러는 유지하고 미국 경제는 또 괜찮게 만드는. 네. 이게 근데 되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사실 되게 안 맞는 일들을 트럼프가 하는데. 네. 또 통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참 이게 열일합니다. 네. 어제 뉴욕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아주 뜬금포를 날렸는데 네.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의 이 철강 제품에 대해서 네.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근데 이게 예상됐던 게 아니고 네. 아 이제 중국하고도 무역 전쟁 이제 끝내고 내년에 선거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연말에 굉장히 컸는데 네. 바로 쳐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서 이게 뭐냐 또 이 아저씨 이렇게 돼버린 거에서 두 달 만에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어제 네, 미국 주식이. 근데 이게 원래는 무역 확장법 232조 이게 뭐냐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특정 제품에 대해서 네. 관세를 대통령 영향에 의해서 매길 수 있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네. 모든 수입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내지 10%씩 관세 부과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올해 8월에 작년 8월이죠.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렇게는 다행히 면제 대상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빠지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대해서는 바로 15개월 만에 관세를 부활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 남미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두 나라는 자국 화폐 가치를 너무 내리는데 네, 그러면 이제 철강 제품에 대해서 이 경쟁력이 더 생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이 자국 화폐 가치를 더 내리는 게 이 철강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좋기도 하거니와 이 대두 같은 거 네, 네, 네. 사실 미국에 이어서 이들 나라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 대두라든지 이 미국 농민들하고 경쟁하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 성가시게 이거 사줘 마로 막 이러고 있는데 네. 그러면 중국이 뭐 대도 없이 뭐 살겠습니까? 네.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사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얘네들은 그 자기 자국 화폐 가치 전환을 통해서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미국 농민들은 이중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론 이제 철강도 이제 거기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해야 되는 다음 선거 때 이겨야 되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만은 지금 미국 그 선거 판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판벨트의 농민들 민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네. 트럼프가 얘기한 것처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치면서 또 누구를 쳤냐. 제롬 파월을 또 친 거예요. 네? 네. 계속 낮춰야 된다. 금리. 금리. 네, 계속 낮춰야 된다. 왜? 강한 달러는 우리 제조업자와 농민들의 상품을 공정하게 수출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금리를 더 낮추고 통화정책을 완화하라. 연준. 딱 이렇게 또 날렸어요. 그래서 이 통화가치를 계속 낮춘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내년 미국 경제를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미국 주식 가격과 주택 가격을 계속 무상향하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네. 어떻게든 노력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을 밝힌 건데 주시장은 그런 그 어떤 장기적인 포석보다는 네. 아 이게 이렇게 하면은 중국과도 이거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예 두려움들이 작용하면서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 뭐 다 크게 빠졌는데 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외국의 어떤 그 수출을 제약하면서 금리를 또 낮춰가지고 네. 환율을 미국 달러 가치를 낮추려는 사실 정프로가 지적했듯이 이게 잘 안 맞는 정책인데 네. 이것이 2020년에 어떻게 통할는지 또 주시장에서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일단은
뉴욕 시장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남미 국가들은 좀 지금 좀 당황스럽겠네요. 지금. 아, 그렇죠. 네. 아, 속보가 또 나왔다네요. 미 상무장관 12월 15일까지 합의 안 되면 네. 1,560억 달러 중 제품에 15% 관세 부과한다. 아, 점이 가격이네요. 12월 15일? 원래 12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었어요. 네. 저거 관세 올리기로 한 날이거든. 저거는 없애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미니딜을 하면. 근데 12월 15일이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네. 네? 다음 주 뭐 한번 금토쯤 될 것 같은데. 네. 아, 중국 한치 앞을 못 나대버리네. 그죠? 얼마 안 남은데 진짜 이건 뭐 빨리 네. 금방 결과 나오겠군요. 아,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아요.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아. 저 신장법도 좀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그러거든. 신장, 미국으로? 네, 신장 미국으로. 아. 그렇게 하면 또 중국이 가만 안 있지. 왜냐하면 홍콩보다 신장 미국으로가 사실상 홍콩은 오픈된 소사이어티. 홍콩은 네네네네. 서방 언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신장 미국으로는 사실 잘 보도도 안 돼요. 지난번에 사진 보여줬잖아요. 수용소에 네네네. 그냥 일렬로 일렬이 아니야. 맞습니다. 뭐 쫙 줄 서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그. 자, 일단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아, 지금 트럼프가 투트랙 전략 쓰고 있다는 뉴스였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네이버라고 있죠. 네이버의 네. 주가 말고 이제 환산 주가라고 있는 모양인데 네. 환산 주가로 따져 보면 857만 5천 원. 그래서 국내 상장 주식 가운데 최고가를 네이버가 기록을 했다. 네. 황제주로 등극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환산 주가라는 게 일단 뭡니까? 원래 주가 그 액면 권면 권면이라 네. 그러죠. 한 주당 얼마짜리로 얼마. 발행을 하잖아요. 그게 네. 원래 5천 원이 기준인데. 아, 대체로 네, 5천 원짜리가 기준인데 네. 그걸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500원짜리로 많이들 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걸 더 낮추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의 환산 주가 5천 원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지금 액면가가 네. 100원이에요. 액면가가 100원인데 17만 1,500원이라고 지금 현재. 아. 그리고 곱하기 50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원래 대체로 5천 원짜리 기준으로 이제 예, 주가를 매기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857만 5천 원. 나도 몰랐네. 아, 네이버 뭐 싸네. 17만 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액면가가 100원이었던 거야. 그 옛날에 SK텔레콤 뭐 삼성 이런 데가 비싼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네. 이제 삼성전자도 왜 20분할 정도 분할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따져보니까 네이버가 857만 5천 원. 야,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한 주도 못 사네, 이거. 5천 원짜리 기준으로 아, 그렇죠. 857만 한 주당. 네? 뭐 저기 뭐예요, 저 워런 버핏이 하는 뭐 그 2억짜리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857만 원짜리 아. 주식이 있네요. 근데 이게 올해 6월까지만 하더라도 넷마블 SK 뒤져서 환산 주가 3위였는데 7월 초에 1위가 된 다음에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고 계속 격차를 벌이고 있어요. 넷마블이 그렇게 비싸요? 네, 넷마블 굉장히 좋았죠.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이렇게 이제 환산 주가 기준으로 황제주에 등극한 이유가 실적이 좋아요.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3분기입니다. 1조 6천억 정도를 넘어갔고 영업이익이 2021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이 전분기에 비해서 무려 57%나 늘었단 말이에요. 뭘로 이렇게 돈 버나요? 네? 광고. 라인 뭐 이런 거 잘 돼서 네. 그런 거예요? 네. 광고 광고. 광고. 네. 광고 일단 좋아요. 그래서 일단 그 여기다가 이제 얼마 전에 라인이 그 손정희 회장하고 손잡는다 뭐 그랬잖아요. 야후재편하고 경영통합한다. 요 가치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영통합을 해서 네이버에 반영되는 네이버가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네. 기업가치 증가분이 한 3조에서 4조 원 보는 거 아니냐. 이제 그 업계에서 그렇게 보니까 이 부분이 뉴스가 하면서 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어제 현재 네이버 주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7만 1,500원인데 작년 말에 비해서 무려 40.57%나 올랐어요. 작년 말에 비해서요? 네. 네이버가? 네. 1년도 안 됐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초대형주 사도 40% 먹을 수 있었는데 정프로를 왜 거기 그 외진데 가서 헬도 사고 뭐 네? 왜 그랬냐 이거야. 네이버는 재미가 없잖아요. 주식을 재미로 합니까? 뭔가 이렇게 좀 롤러코스터는 네? 그런 재미지. 동프로 주식을 재미로 해요? 아니 삶의 재미로. 그런데 아, 제가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여기 한두 번 가봤잖아. 네네. 분당에 있잖아. 그린 팩토리라고.
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네이버 뭐 그런 회사지, 뭐 좋은 회사지 정도 생각했는데 갔더니, 야, 여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 하나하나, 그 네이버 그 경부고속도로 타다 보면 그 녹색 그린, 건물 그린 팩토리 있죠. 그게 왜 그린 팩토리인 줄 알아요? 네이버가 녹색 시장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들어가 보면 거기에 이 그게 왜 건물 색깔이 다 다르잖아, 창별로. 네. 그게 채광을 있잖아요. 이렇게 조금 하면은 그 색깔이 달라지게 돼 있어. 응? 채광을 조금 하면 네, 이렇게 창문에 뭐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자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아~ 네, 온도 조절 및 채광 조절을 하게 돼서 그 창문마다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변해요. 아, 사무실 안에서? 네. 아, 그걸 그래요? 중앙에서 통제를 해 주더라고.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 가면 그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서가 위에 다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완전 친환경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참 아이디어들이 좋네. 그런데 거기서 돌아다니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렇게 생동감이고 참 부럽더라고. 예? 실제로.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그 시가총액도 28조 2655억으로 현대차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쳤어요. 1등 어디예요? 삼성전자, 2등 하이닉스, 그다음 3등이에요. 네이버가요? 네. 아, 그렇게 비싸요? 아니, 계속 좋다고 했는데 비싸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 어쨌든 환산주가 개념으로 보니까 네이버가 1등이고 SK가 2등이고 삼성물산, NC소프트, 넷마블 그리고 코스닥, 휴젤 뭐 이런 데들이 쭉 이제 있는데 삼성전자는 8위더라고요. 예. 네. 아, 그래서 가격이. 그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그 HTS에 뜨는 주가가 네네네. 그 가격이 아니에요. 아. 잘 생각해 보시고 삼성전자도 뭐 2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예. 네. 5만 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환산 주가 개념을 여러분 네. 투자하실 때 네. 꼭 좀 그 머릿속에 넣고 네. 투자. 왜냐하면 전에도 저도 액면가 100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이렇게 느슨해서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가격 보이는 가격만 네, 네, 신경 쓰게 되니까. 그렇죠. 네. 그 개념을 좀 넣어두시라고 네. 연말이고 해서 좀 환기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환산 주가로 따졌을 때 네이버, SK, 삼성물산, NC소프트 네. 순 야, 아, 넷마블도 아주 비싸네요. 부럽네요. 네이버 참 좋은 회사더라고 가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입맛을 다지세요? 네이버 인수할까요? 우리가? 정신 차리세요. 네. 자, 우리 빅히트만 잘 팔리면 됩니다. 네. 예. 자, 세 번째 뉴스. 아,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가스관을 잇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470억짜리 가스관을 이어서 470조입니다. 470조입니까? 470억이 이 두 나라한테 돈입니까? 470조? 조. 아, 죄송합니다. 네, 470조짜리. 그래서 푸틴과 지금 시진핑이 뭔가 네, 일을 좀 꾸미고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게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가스관인데 네. 네, 무려 그 총 연장이 3,000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스관의 길이가. 그래서 이제 가스관을 통해서 470조 정도의 가스를 수입하기로 이제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네. 이제 470조짜리 가스관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 지난 10월에 가스관에 천연가스를 주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제부로 이제 중국으로 송출을 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네. 38억 입방미터의 가스를 이제 공급받는다 이런 건데요. 이게 보니까 사실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히 경쟁적인 나라이잖아요. 네. 예전에 뭐 사회주의 국가의 종주국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랬고 사실 국경을 굉장히 길게 가진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뭐 이 바이카로 주변이라든지 뭐 아무르강 주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경 분쟁도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푸틴과 시진핑이 위기투합을 해가지고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굉장히 강화한 결실이 네. 이번에 시베리아 힘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건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이 가스관 공사를 더한다는 거예요. 시베리아 힘 2. 네. 이것은 뭐 그 6,700km래요. 그러니까 가스관이요? 네, 그 시베리아 힘 1에 비해서 더 길어지는 거지. 네.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왜 그러면
푸틴과 시진핑이 이렇게 친해졌을까? 미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때문에 그런 거죠. 트럼프가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렇잖아요. 힘의 힘은 언제나 균형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 미국한테 러시아 단독으로 안 되고 중국 단독으로 안 되니까 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볼까? 네. 이런 것들이 양국 간의 이해를 딱 맞아떨어지게 한 게 이제 가스라는 거예요. 러시아는 가스 수출을 못하면 사실 큰일 나죠.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유럽 쪽에 이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니까 러시아도 힘들고 유럽도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걸 이제 중국에서 예,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 페트로 달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실 오일 수입할 때 오일 달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 간에 가스 주고받으면서 달러 주고받을 일이 있겠어요? 서로 편한 거죠. 예, 무언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는데다가 네. 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스관을 연결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어떤 관계도 개선이 되고 또 서로 의존적이 되죠. 네네네. 예, 실제로 러시아는 중국에다 가스 못 팔면 힘들어질 거고 중국은 러시아에서 가스 안 주고 힘들어지니까 이 가스관이라는 걸 연결한다는 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 네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입장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 의회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저렇게 두 나라 저렇게 놔둬도 되나? 우리 동맹 관리 이렇게 해도 되나? 예,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분담금 네. 방위비 분담금 압박하러 나토 회의를 가거든요. 아마 가는 중인가 출발했나 모르겠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이게 46대 대통령 선거 전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그 시도들이 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첫 결실이 가스관의 연결과 가스의 수입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뉴스입니다. 네. 야, 하여튼 중국과 미국이 여러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네. 다양한 수법으로 만나고 있군요. 예. 이런 국제정사 전에 그 예전 같으면 이런 뉴스 하면 우리나라 강관주 막 폭등하고 그랬는데 관광주? 강관. 아 강관. 아 네. 아. 네? 야 6,000km면 그 납품 1,000km만 해도 얼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팔려인데? 안 팔려. 중국 걸로 충분한가 봐. 야, 6,000km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한 500km일 텐데. 대단합니다. 이 사이즈들이. 네. 네. 근데 이 가스관 우리나라도 좀 되면 안 되나? 이건 안 되겠죠? 아니, 저 윗동네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이게 중국에서 이게 슬쩍 어디 저 서해 해저로? 해저로? 예, 네, 해저로 한번 좀 네. 갖고 만들 관계 때문에 안 될 거. 알겠습니다. 자, 뉴스 3 이렇게 오늘 세 가지 뉴스로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IT 관련된 최신 뉴스와 이슈들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네.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전문가 이주환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